안녕하세요, 루루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꽃 모양의 바구니를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삼각형이 될수 있게 접어 주세요. 펼쳐 주세요. 한번더 삼각형이 될수 있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직사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돌려서 한번더 직사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양 끝을 잡고 모아주세요.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펼쳐준 다음 안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안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이렇게 펼쳐준 다음 돌려서 이 선이 중간 선에 이 선이 중간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 선이 중간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요 선이 중간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요 선이 중간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펼쳐준 다음, 요 끝이랑 선이 되도록 요 끝을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서 직선을 만들어준 다음, 눌러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펼쳐준 다음 요 끝에 맞춰서 선을 접어주세요. 그
그대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펼쳐준 다음 끝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쪽도 내려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내려주세요. 한 장을 넘겨서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에서 요산이 중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중심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요 끝이 중심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민무늬에서 중심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요 끝이랑 요 끝, 요 선까지만 올라갈 거예요. 쭉 올려서 한 장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요쪽도 올려주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세요. 넘겨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고 올려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 한 장씩 넘겨가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안쪽에 손을 넣고 살살살 펼쳐주세요. 다 펼쳐준 다음 아래 바구니 모양을 잡아주세요. 끝에를 펼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요 끝을 잡고 살살살 펼쳐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펼쳐주세요. 요 선대로 뒤로 넘겨주세요. 그냥 끝을 잡고 모아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모아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면 돼요. 이쪽 펼쳐주고, 이쪽 펼쳐주고, 접어주세요. 양쪽 잡고 모아주세요. 펼쳐준 다음 뒤로 넘겨주고 양쪽 잡고 모아주세요. 이렇게 꽃 모양 바구니가 완성됐어요. 이쁜 바구니 한번 접어보세요.